맛있는 수프와 스튜는 비 오고 쌀쌀한 날 클래식한 비건 음식이 되기에 완벽하다. 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냄새로부터 이미 속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입맛이 절로 살아난다. 환상적인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맛있는 비건 요리 레시피 4가 지를 소개한다. 1. 강낭콩 수프 재료 미리 10시간에서 12시간 불려놓은 강낭콩 300g 근대 250g 국수 70g 내 취향에 따라 샐러리 3줄기 감자 2개 순무 2개 중간 크기의 양파 3개 홍피망 1개 올리브 오일 3테이블스푼 소금 커리 또는 강황 한 꽂은 물 또는 채소 12컵 3리터 만드는 법 크고 깊은 솥에 곱게 다진 양파와 홍피망을 올리브 오일에 강하게 볶는다.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 강낭콩을 넣고 분간 강하게 볶는다. 그 후 채소를 넣는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모든 채소를 중간 크기로 썰면 된다. 강낭콩이 익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잘게 자르지 말자. 채소 또는 따뜻한 물을 넣고 커리와 소금을 더한다. 45분을 끓이자. 45분이 지나면 국수를 넣고 10에서 12분 더 익힌다. 2. 렌틸과 시금치가 들어간 비건 스튜 재료 렌틸콩 300g 신선하게 씻은 시금치 150g 현미 75g 당근 2개 중간 크기의 양파 2개 홍피망 1 2개 청피망 1 2개 중간 크기의 토마토 2개 마늘 5쪽 올리브 오일 3테이블스푼 월계수 잎 2개 파프리카 파우더 1월 2일 티스푼 소금 후추 오레가노 물 또는 채소 8컵 2리터 만드는 법 크고 깊은 솥에 곱게 다진 피망과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강하게 볶는다. 올리브 오일이 황금색으로 변하면 마늘을 넣고 간 토마토와 오레가노, 파프리카 파우더, 월계수 잎을 넣는다. 향신료가 쓴맛이 나지 않도록 태우지 말자. 토마토의 색깔이 변하면 현미, 렌틸, 콩, 채소, 물을 넣는다. 스튜가 끓기 시작하면 당근과 시금치를 넣고 40에서 45분 반 더 끓인다. 시간이 지나면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2에서 3분 식혀 그릇에 뜨자. 3. 비건식 병아리콩과 버섯 수프 재료 미리 10시간에서 12시간 불려놓은 병아리콩 600g 버섯 400g 중간 크기의 양파 2개 큰 감자 1개 당근 파프리카 파우더 1테이블스푼 큐민 1테이블스푼 올리브 오일 3테이블스푼 소금 물 또는 채소 4컵 1리터 만드는 법 우선 곱게 다진 양파와 버섯을 올리브 오일에 강하게 볶는다. 그 후 물, 기를 뺀 병아리콩과 중간 크기로 썬 감자, 큐브 모양으로 썬 당근을 넣는다. 몇 분 간 잘 볶아준 후 파프리카 파우더와 큐민을 더한다. 불을 낮춰 향신료가 타지 않도록 하자. 물이나 채소를 부터 75에서 80분 끓이면 된다. 불을 끄기 전에 병아리콩이 속까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확인하자. 4. 삶은 양배추가 들어간 달콤 시큼한 쪼스튜 재료조 300g 적채 1개 청사과 1개 양파 2개 마늘 2쪽 사과 식초 1월 1컵 100ml 천일염 스위트 파프리카 파우더 계피 큐민 한 꼬집 정양 1개 물 4컵 1리터 올리브 오일 3테이블스푼 만드는 법 우선 약불에 양배추를 삶아 양배추 즙이 우러나게 한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이 두꺼운 금속 냄비를 쓰자. 냄비에 뚜껑을 덮어 양배추를 고루 삶는다. 그 후 마늘, 파프리카 파우더, 큐민, 정양, 계피를 절구에 넣고 빻는다. 그 후 빻은 혼합물을 물에 희석한 사과식초와 섞는다. 팬에 곱게 다진 양파를 올리고 올리브 오일에 강하게 볶는다. 양파의 색이 황금색으로 바뀌면 삶은 양배추와 식초 혼합물에 더한다. 그 후 양배추를 사과 슬라이스로 덮고 냄비에 뚜껑을 덮고 약불로 40분 익힌다. 동시에 조를 요리해야 한다. 올리브 오일 2테이블스푼을 작은 팬에 두르고 조를 갈색으로 익힌 뒤 물 3컵을 넣고 20분간 익힌다. 물이 다 졸면 불을 끄고 조를 삶은 양배추 중심으로 플레이팅한다.